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관심입니다. 기존의 강세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의 이런 수급 몰림이 다시 시장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는데요. 자, 오늘의 공략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네. 뭐 계절과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00억 원짜리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이 유음료 및 빙과, 그러니까 혜태인수를 포함한 것을 포함하면 각각 50%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이제 유음료는 편의점 채널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나나 우유인데요. 실제 편의점 판매 순위에서 뭐 거의 1등을 뭐 크게 놓치지 않았던 뭐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빙그레가 약 600억 이상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던 체력을 보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편의점 판매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영업이 일단 좀 조그라든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편의점 트래픽이 큰 폭 하락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3월부터 편의점 트래픽이 가파르게 회복 중입니다. 기존 점이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편의점 주가 관련해서도 GS 리테일 포함한 BGF 리테일도 상당히 지금 3월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가 상방향으로 틀었던 것을 본다면 결국 3월 이후부터 트래픽 관련된 편의점 트래픽이 가파르게 회복된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편의점과 관련된 회복이 결국은 빙그레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빙과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가정용 대용량 판매 증가 그리고 신규 채널 하나 있죠. 지금 아파트 인근이나 주택가 근처 가면 아이스크림 무인 할인점이 대폭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대가 기존에 이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판매대가 한 뭐 한두 개 정도가 있다면 무인 할인점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15대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호황이 누리고 있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어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빙과 사사,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혜태 합산 매출이 전년비 6% 증가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전년비 15%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빙그레는 2020년 10월에 혜태 아이스크림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혜태의 어떤 비인수 기인에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가 47%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빙그레가 41% 정도 시장을 장악하면서 양강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혜태빙과 사업부가 그동안 계속 적자를 실현했지만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를 빙그레가 인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혜태 빙과 사업부 마진이 개선될 공산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마진을 고려한다면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서 빙그레와 혜태 간의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빙그레의 올해 매출액은 약 1조 1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제가 400억 원짜리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26억 대까지 약 32%나 전년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 체력이 600억 정도 체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충분히 향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혜태 인수를 효과에 내서 매출액 1조 클럽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드렸던 최근 편의점 트래픽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혜태와 그다음에 빙그레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작년에 비우호적이었던 날씨를 감안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격이라든지 기술적인 자료를 본다면 다소 지난 금요일 날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진 점이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가격 밴드는 약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소 눌림목 접근은 가능하겠으나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계절적인 수혜를 노리고 이제 슬슬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주가가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계절적인 이슈를 두고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저점에 6만 원 선언들에서 거래가 된 상황에서 뭐 6만 4천 원, 글쎄요, 6만 원에서 4천 원 정도 올랐다고 해서 계절적인 게 선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게 올랐고요. 사실 뭐 작년 대비 이후로도 본다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들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빙그레가 별로 오른 게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말씀드렸던 혜태 관련된 빙과 관련된 인수점이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올해 온기로 혜태 아이스크림 사업부 인수가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온기로 반영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그 야외 트래픽이 결국은 3월부터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는 점이 야외 활동 제한이 되었던 편의점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의 임팩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스크림 그 할인점, 그러니까 무인 할인점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규 채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할인점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대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스크림 할인점에는 매대가 10개 가까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매출 확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